우리 미술에 대한 해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대미술품은 물론 고미술품까지 한자리에 모은 특별한 전시회가 홍콩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박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홍콩 문화의 중심지 센트럴. 그 한복판에서 한국 미술의 어제와 오늘을 조명하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미술의 서사전입니다.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의 TV첼로부터 조선시대 다랑아리까지 고미술품과 현대미술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 현대미술의 뿌리를 밝히기 위한 시도입니다. 고미술서부터 컨템포러리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한 자리에서 보여주면 해외 컬렉터들이 한국 미술의 그런 특징적인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데 현지 컬렉터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건 단색화입니다. 중국어권에서 단색화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김환기 화백의 푸른 점화는 물론 이우환 화백의 바람과 함께 등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Contemporary masters like Dan Se Kwa, it's very also meditative, also reflective of nature. So I think it's a continuous lineage, and that's why it is so important for us to understand Asian art through Korean art. 고미술과 현대미술을 연계한 뿌리찾기 작업이 한국 현대미술의 성장을 더욱 견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콩에서 TV조선 박소영입니다.